애벌레 놀이터 주식회사 니스 비누와 공룡나라. 우리 할아버지는 공룡을 연구하는 고생물학자야. 애벌레 놀이터 만 4세 겨울 디노와 공룡나라 1주에서 4주 수업방법 해설. 애벌레 놀이터 겨울 수업 안내 동영상은 선생님들의 수업방법 시청시간을 줄이기 위해 4주씩 수업을 묶어 소개하려고 합니다. 확장이 필요한 수업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수업은 별도 영상을 올릴 계획이니 나는 참고하세요. 나는 말썽 피우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따라가게 됐어. 할아버지를 따라 화석 탐사를 갔던 디노가 공룡나라로 여행가는 이야기를 따라가며 자연활동을 하는 것이 겨울 주제입니다. 공룡은 멸종되었죠. 하지만 요즘은 그 후손인 도마뱀이나 뱀, 악어 같은 파충류가 있죠. 그리고 공룡이 살던 시대에도 자연은 생태적 원리로 작동했습니다. 디노와 공룡나라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공룡이라는 소재를 생태적 상상으로 만나는 자연 생태놀이 수업입니다. 디노와 공룡나라 1주, 동화보고 놀이송하기. 먼저 1주는 홈페이지에서 디노와 공룡나라 동화 영상을 보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놀이송으로 공룡에 감정이입하는 활동을 합니다. 공룡 놀이송은 덩치가 커서 쿵쿵 걷는 쿵룡과 덩치가 작아 콩콩 걷는 콩룡으로 나누어 노래에 맞춰 율동하며 놀이하는 활동이에요. 구체적인 놀이송 진행 방법은 별도 공룡 놀이송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디노와 공룡나라 2주 공룡 딱지 놀이. 그동안 주제마다 나무 딱지가 제공되었고 그때마다 다른 딱지 놀이를 진행했죠. 겨울에는 공룡 딱지가 제공됩니다. 그림은 공룡이지만 그동안 제공된 딱지와 같은 규격이니 그동안 소개한 딱지 놀이를 진행하셔도 돼요. 공룡 딱지로 하는 딱지 놀이는 박치기로 영역 싸움을 하는 공룡 놀이입니다. 대표적인 박치기 공룡은 파키케팔로사우루스죠. 트리케라톱스도 머리에 뿔을 가지고 있으니 박치기로 자기를 보호했을 겁니다. 놀이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일정한 넓이의 영역을 정하고 그 안에서 자기 딱지를 손으로 튕겨 상대방 딱지를 밀어내는 놀이입니다. 딱지 알까기라고 생각하시면 쉽겠죠. 단, 한 번에 한 번만 튕겨도 되고 한 번에 세 번씩 튕기게 규칙을 정해도 됩니다. 교실 바닥에 모두 앉아 자기 딱지를 가지고 짝을 정해 놀이해 보세요. 조그만 공룡이 걸어간다. 왼발 콩, 오른발 콩. 앞으로 콩콩, 뒤로 콩콩. 조그만 공룡이 사냥한다. 뛰어 콩콩 잡아. 냉큼 빠르게 콩콩. 잽싸게 콩콩. 조그만 공룡이 밥 먹는다. 조그만 입 꼭꼭 씹어. 오도독 오물오물 꿀꺽. 디노와 공룡나라 3주 낙엽 스피노 만들기. 스피노사우루스라는 공룡을 아시나요? 등에 척추뼈가 부채살처럼 높게 솟아있는 육식 공룡이에요. 그런데 스피노사우루스 등에 부채살이 사라졌어요. 부채살을 찾아줄까요? 산책을 하며 자연에서 낙엽을 주워 스피노의 등을 표현합니다. 곱게 물든 단풍잎이 있다면 그 잎을 사용하면 더 예쁘겠죠? 잎은 스프레이프를 뿌려 종이에 붙인 뒤 오려서 붙여주는 게 좋아요. 쿵쿵 덩치 큰 공룡 사냥한다. 뛰어 쿵쿵 잡아. 덥석 빠르게 뛰어. 잽싸게 덥석. 덩치 큰 공룡 밥 먹는다. 큰 입으로 앙 한 입에 꿀꺽. 와구와구 꿀꺽. 와구와구 꿀꺽. 덩치 큰 공룡 똥을 싼다. 엉덩이 힘. 잎을 구할 수 없다면 재료와 동봉된 종이 나뭇잎을 사용하거나 그려서 붙여줘도 좋아요. 다 만들었다면 동봉된 받침대에 끼워 세워주세요. 개성 넘치고 멋진 스피노가 완성되었어요. 디노와 공룡나라 4주 화석 발굴놀이. 고 힘들었지만 나는 참을 수 있었어. 왜냐하면
난 공룡을 엄청나게 좋아하거든. 할아버지, 우리도 빨리 공룡 화석을 찾으러 가요. 먼저 고생물학자로 감정이입하도록 이야기 나누기를 합니다. 그리고 공룡 화석 발굴 종이를 보여주며 오늘 우리가 찾을 화석이라고 이야기해줘요. 제공된 솔과 대나무 삽을 이용해 돌멩이를 찾아요. 찾으면 그 돌을 솔로 털고 한 곳에 모아 채집합니다. 채집한 돌을 가지고 교실로 돌아와 화석 종이본 위에 그 돌을 올려 어울리는 뼈 조각을 놓아요. 꼬마 공룡학자들이 찾은 멋진 공룡 화석이 되었어요. 1주에서 4주 수업 방법 안내 도움 되셨나요?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궁금한 점은 애벌레 놀이터 홈페이지 질문 있어요 게시판이나 카카오톡에서 애벌레 놀이터 채널을 추가해 문의해주세요. 겨울 주제 디노와 공룡나라 수업 재밌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디노와 공룡나라 5주에서 8주 수업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verland 놀이터 주식회사 니스.